네, 무선 E-Sky 신형 무선 시뮬레이션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조종기와 기체가 바인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모듈과 서로 바인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먼저 모듈을 컴퓨터의 USB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USB 단자에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불빛이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의 시작 메뉴를 누르시고 설정에서 제어판에 들어갑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시면 장치 및 프린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 항목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게임기 조이스틱 모양의 항목이 하나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게임 컨트롤러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성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현재 십자가와 빨간 막대들이 보이는데 조종기를 움직여도 저 화면들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종기와 방금 연결한 모듈을 서로 연결을 해서 저 막대기가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기 좌측 상단에 있는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누를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바인딩 버튼을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꾹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자, 그럼 바인딩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아직 손은 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 5초 이상 기다렸다가 이제 바인딩 스위치를 손을 떼면 예, 바인딩이 된 상태입니다. 바인딩이 되고 나면은 화면상에 있는 빨간 막대기가 조종기를 움직이면 이렇게 막대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까지 되면은 정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나서 다시 헬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다시 헬기와 바인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헬기와 다시 바인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기 전원을 끄시고, 자, 조종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헬기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고 헬기의 수신기에 보면은 LED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LED가 깜빡일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자, LED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바인딩을 할수 있는 대기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방금과 마찬가지로 조종기의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켭니다. 마찬가지로 5초 정도 기다린 후에 손을 떼면 잠시 후 바인딩이 완료가 됩니다.